안녕하세요. 효네입니다. 오늘은 섬을 꾸미는 것이 아닌 딱 다 부셔볼 건데요. 지금까지 공들여 꾸며놓은 것들 전부 다 가차없이 부실 겁니다.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 단계랄까요? 우선 광장 주변부터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, 유유. 토관을 통해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. 배치된 아이템 줍기, 수납하기, 꽃 정리를 반복합니다. 거의 1년 가까이 꾸몄던 거라 치우기 힘들었습니다. 집 건물 등은 해변가와 구석 쪽에 몰아서 배치할 겁니다. 갑자기 귀여운 사이다가 고민이 있다네요. 마음대로? 필요 없어. 다시 열심히 섬을 정리해봅시다. 꽃을 참 많이도 심어뒀네요. 대충 광장 주변은 다 치워둔 것 같으니 길 패턴들을 싹 다 지워줍시다. 패턴 지우는 것도 고통. 주민들도 절 도와주면 좋겠어요. 참 저양 실하냐? 하하, 갈 길이 막막하네요.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치워볼게요.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요. 언제쯤 다 치울 수 있을까요? 꽃들도 수납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모동숲을 하면서 처음으로 꾸민 장소네요. 하지만 이제는 작별해야 할 시간.
열심히 치워봅시다. 삽이 부셔졌네요. 삽을 넉넉히 사줍시다. 이것도 이젠 작별입니다. 열심히 치우는 중. 계속해서 반복해 줍시다. 바닥에 깐 타일들도 지워 줍시다. 도배꽃들은 버리면 아까우니 해변가에 보관해줍니다. 삽을 다시 챙겨줍시다. 진짜 금삽 마렵네. 이곳은 다 치운 것 같으니 이 땅을 제거해줍시다. 계속해서 파줍시다. 꾸며뒀던 농장도 제거해줍시다. 해변 컨셉으로 꾸며뒀던 뷔페집도 정리해줬어요. 건물들도 다 이동시켜줍시다. 지우고
이동시키고. 계속해서 파줍시다.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저립니다. 부캐집도 이동시켜야 해서 부캐로 접속했어요. 근데 사다리를 안 갖고 있어서 긴급 탈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. 이걸 이렇게 쓰네.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시켜줬습니다.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! 마무리로 안 메꾼 땅들을 메꿔주고 부셔줍시다. 거의 작업이 끝나가니까 감격스럽네요. 드디어 끝났습니다. 거의 3에서 4일간 섬을 보시고 치유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. 섬을 꾸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데 꾸미는 걸 치우는 데에는 한순간이네요. 이제 새로운 방향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